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 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예, 오늘은 제2강 도시 설계 및 단지 계획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디자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과목의 명칭은 이제 도시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 설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지 좀 않을 거고, 오히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 디자인이 좀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 디자인의 개념, 도시 디자인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물적 환경의 조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부분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물적 환경의 조성이라고 한마디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도시의 어떤 물적 환경의 형태를, 여기서 중요한 건 형태죠. 형태를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이제 广义적인 의미에서 도시 디자인이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적이든 그다 포함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의적인 의미로 보면, 좁은 의미로 보면, 공공 외부 공간에 대한 의도적인 계획 설계 행위를 우리 이제 그 도시 디자인이라고 본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새로이 계획하고 설계하는 행위로서 도시의 물리적 형태를 다룬다. 특히 입체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의 물적 환경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의 형태를 결정하는 행위가 바로 도시 디자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도시 계획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도시 계획은 결국엔 뭐다? 토지 이용 계획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은 어떤 식인가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주거 지역, 여기는 상업 지역, 여기는 공업 지역, 여기는 녹지 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이게 도시 계획인 거죠. 구체적으로 뭐 물론 조금 들어가면 여기서 할수 있는 행위, 그죠? 행위가 있고, 규모가 있고, 크게 보면 이제 행위하고 규모가 있네요. 이두 가지를 설정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의 한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요만한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규정만 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런 건물들이 막 생겨나더라. 이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더라, 이 도시계획에서는. 그럼 이런 거는 그 도시계획, 도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도시를 디자인. 입체적으로 이건 이제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전체 도시를 지도에다 펴놓고 에어리어를 이렇게 정하는 구역을 정하는 뭐 이런 형태. 지구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하고 이게 중첩 용도를 이제 중첩하는 정도 이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는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그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 디자인 분야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 도시 디자인도 좁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의하는 스탠스가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큰 대상, 전체 도시 전체를 놓고 하는
도시 디자인 분야도 있고 아주 작은 부분, 광장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개비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그 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면 결국엔 물적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인공적인 부분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 아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비의도적인 행위도 도시 디자인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광역적인 의미에서의 도시 환경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처음에 이제 계획을 우리가 도시 계획가들이 계획을 할 때는 입체적인 부분, 여기는 이렇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될 거고 이러한 도시의 형태, 도시의 모양이 공간적으로 형성이 될 거다. 그 안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실제로 이건 이제 뭐 도시는 20년 안 내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수년 또는 뭐 수십 년 후에 그런 현상들이 실체적인 실체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막상 이제 그 상황이 처음에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계획한 대로 계획의 의도와 맞게 이렇게 관리할 방법들은 없을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러한 도시 디자인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집행해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법 제도적인 개념으로 보면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토지용을 우리가 했지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양과 이런 내용으로 이런 규모로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건 뭡니까? 도시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법 제도적으로 이제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좋지 않다면 도시 이 디자인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제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